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뭐 그래도 힘내가지고 뭐 여러분 지금 대통령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그냥 설설 기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죽으라고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일찍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여러분들 인간의 심성이나 인간의 본능을 잘 묘사한 것이 참 드물죠. 정도로 짧지만 강한 글이지 않습니까? 군주론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군주가 경멸을 당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죠.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끌고 다니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보이는 거가 내 세상이란 거 아닙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예, 검찰에서 술을 먹고 회유, 이화영 진술, 이재명 CCTV 공개해야 뭐 술을 먹었는지는 나중에 가봐야겠지만 어떻든간 이제 공세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 꼼짝 마. 이제 우리 세상이야. 우리 세상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데 어이 검찰 너 줄 우리한테 서. 어이 정치인들 너가 우리 앞에 서라고. 이제 정권 못 바꾼다. 어이 판사들 우리 앞에 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내일 총선 입장 발표 거시 집중하다 서민 아픔 놓쳐. 더욱더 민생에 매진하겠습니다. 누가 당신 보고 우리한테 돈 벌어달라고 했냐 이야기죠. 당신이 민생 외친다 해가지고 민생이 뭐가 나아지나. 밥 먹고 사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잡은 겁니다. 내일 또 웃기는 이야기 나 오늘 웃기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거시 집중하다 서민 아픔 놓쳐 더욱더 민생에 매진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동훈 사랑합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회앞 응원 화한 물결.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한참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제 벌써 시작됐지 않습니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수사 한 번 안 받고 김태우가 이제 고생하게 된 거죠. 이제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괴롭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뭐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괴롭히겠냐 이야기. 지금 이 정도니까 앞으로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이러면 수백 명을 이러면 감방에 쳐넣으려고 이러면 했던 거가 그게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아마 반대편이 거의 시간 뭐 마를 겁니다. 이게 벌써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뭐 경찰, 검찰 다 그쪽에 줄을 서겠죠. 선관위는 확실히 줄을 서 있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100석 이상 줬지만 다음에 100석 이하로 내리겠죠. 뭐.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냥. 다 만들면 되는 거고 기분 나쁜 놈들은 뭡니까 다 감방에 쳐넣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중앙일보를 쭉 보면서 이렇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평산 봉하마을 간 조국 울산 쓰고 마중 나온 문재인 야권 승리 큰 기여. 다 묶게 가자 이러면 표를 다 만들어 집어넣어 준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친명하고 이런 친문이 적절한 이런 합의를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돌아가는 거죠. 인생을 낭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가 운영을 이렇게 낭만으로 보면 된통당하겠죠. 내일 총선 입장 발표 거시 집중하다가 서민 아픔 놓쳐서
그거 할 듯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민생 안전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야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봐라. 완전히 이런 걸 읽는 사람들은 바보 천지로 여길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나. 뭐든 해야 되니까 예 그냥 뭐 엑스포로 한다고 이런들 난리 법수를 떼야 이런들 뭘 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 옛날에 이런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팔푼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진짜 중요한 본질은 제쳐놓고 엉뚱한 일을 가지고 뭐 열려고 뭡니까 시간 쏟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안전을 위해 민생안전을 위해서 공직사회가 이러면 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더 낫겠지만 일 안 한 데가 이러면 공무원이 일 안 한 데가 뭐가 불편합니까. 선거 마치고 난 다음 이렇게 선거에 고민하게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대할 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을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 총선을 돌아보니 대한민국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세심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아. 정신 나간 이야기죠. 나라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정책의 우선순위도 없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중한지도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냥 뭐 잘해가지고 3년간 대충 그쪽하고 여러분 잘 이렇게 붙어가지고 인기나 잘 맞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지만 서민들의 삶에는 여전히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국민들을 그냥 바보 천지로 여기는 겁니다. 국민들 훤하게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권위가 서고 어떻게 존경을 여러분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부잣집에 도둑당하고 체면 때문에 신고 못하는 그런 격입니다. 외국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투표한 지지층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왜 두려워합니까. 통계가 곧 증거입니다. 지난 2년간 당신 뭐 했습니까. 경찰이 쫄쫄 따라다니는데 서울 사전투표 425-0 국힘이 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에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짧지만 이 말 가운데 뼈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분노가 참으로 무능하고 비겁합니다. 역사의 가장 무능하고 야비한 암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과거 그가 행한 포악질을 어느 정도 감안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양반이 한 짓은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을 조작 수사하여 30년을 구형하고 전 재산을 강탈하여 거지 만들고 자신이 필요하니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부정선거는 좌파가 무서워 덮은 암군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참으로 야비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좌파가 자신의 부인을 온갖 뭐뭐 취급하더라도 설설 깁니다. 여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이런 강한 부분은 좀 지웠습니다만은 여기 뭐가 틀렸습니까? 사내가 나가 이러면 그렇게 비겁하면 되겠습니까? 남자가 그렇게 비겁하고 이런 무책임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죽지는 않지만 설수 죽어가 이러면 윤 대통령 이후에 그냥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특정 정권의 이름들 그냥 예속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건데 그걸 뭡니까? 그냥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덮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한 번이 W님이 부정선거 모르는 채 하는 당신 이제 그만 장사해라. 권위고 뭐고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제력이지만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들 권력에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권위라는 것은 다른 뭐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정의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직함이. 그래야 여러분들 권위가 생길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들 다 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만든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425-0, 192-0, 98-0, 156-0, 94-2, 82-0, 47-0, 11-0, 599-0 이런 걸 보고 이거를 깔아뭉개는 정도니까 대한민국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가 서고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존경심이 생기고 그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일이 10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깔아뭉개는 대통령을 보고 민생이 어떻고 하니까 얼마나 뭡니까? 그냥 경멸감이 느끼겠어요. 그렇게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면 3년 정도는 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보시게 되면은 한 분이 얼마나 정성을 들인, 민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이 조사를 하나씩 다 세겠죠, 이게. 이분 뭐 이 정도 하시는 분 같으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서 마음이 여러분들 막막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이 하나씩 다 센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러분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센 겁니다. 줄도 삐뚤삐뚤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몇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와 닿습니까? 가슴이 너무나 가슴이 저미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걸 나라 일 하는 양반들이 다 뭉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들의 이름들 노년도 망가질 건데 오늘 민경욱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소원은 대통령이 주어진 신성한 의무고 책무입니다.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의무를 방기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 대통령 운이 좋아가지고 우파 진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르죠. 좌익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익들이 일어나가 당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구석에 사는 것을 유튜브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 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 방송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모가 밝혀진 거 아니에요. 이게 방구석에 사는 것 정도로 보여? 그럼 나가. 나가라고. 당신은 들어오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볼 필요가 없으니까. 하루에 8시간 9시간 정도를 투자해 가면 뭡니까? 이 리서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가 당신한테 그냥 방구석에서 외치는 것 정도로 들려? 그러면 나가. 그 정도로 무식하게 되면은 당신은 뭘 했는데 그동안. 애플 비기라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어 그냥 아예. 전부 다 당신이 하라고 하면 누가 그럼 이 나라엔 당신이 왜 사냐 이야기죠. 당신 나라가 아니냐 이야기야.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